자, 오늘 기대해 볼 종목은 바로 SK가스입니다. SK가스가 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두 분의 전문가 이야기 나눠볼 두 분은 역시 SK가스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기본적인 실적, 기본 사업 플러스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모멘텀이 겹겹이 받쳐져 있다라고 한 분은 해석을 해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대세는 수소인데 이 수소에 SK가스도 함께 올라탔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SK가스 오늘도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주강 PB센터의 길건우 FC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자, 오늘은 SK가스를 좀 볼 텐데 SK가스가 어제 불을 뿜었습니다. 가스에 불이 붙었는지 상승을 했는데 자, 일단은 어떤 분이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우리 길건우 FC부터? 아, 가스에 불 붙었어요. 아니, 김민수 대표님이 하면 이게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다들 그렇습니다. 전염이 돼가지고 뭐 수소도 이제 점점 전염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제 뭐 수소 협의체도 출범을 하고 민간이 네, 주도하에 뭔가를 한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이제 이 테마성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SK가스도 수소가 엮이나요? 네,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롯데케미칼이랑 연내에 그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뭘 하느냐? 수소 충전소를 한 100개 정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LPG 충전소를 그쵸, 정말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류 시설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관도 되고 충전 시설도 조금 합작을 하다 보면 양사 모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두 울산 공장의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생수소를 또 활용한 수소 연료전지 사업도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수소 자체가 조금 이슈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수소 관련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연료전지 대비해서 출력은 2배, 뭐 가격은 절반으로 낮춘 뭐 3세대 연료전지를 뭐 내후년까지 출시를 하겠다. 네. 그리고 신규 상용차는 뭐 수소랑 전기차로만 출시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효성 같은 경우에는 뭐 부품 사업 쪽으로 넘어가서 뭐 23년 5월부터는 연간 한 1.3만 톤 정도의 액화수소를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각 계열사마다 이제 10대 그룹마다 대부분 수소 관련된 테마는 모두 하나씩은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수소 경제 로드맵이라고 해서 1.0을 이미 발표를 했었는데 2.0에다가 그다음에 HPS라고 해서 뭐 어느 정도 사업자가 구체화가 되고 있고, 미국도 이제 2차 인프라 패키지 이슈들도 있어서 정책이 플러스 알파 되다 보니까 수소 테마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멘텀을 그렇죠,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가스도 결국에는 수소와 연결이 되면서 주가 상승, 최근에 지난주부터 좀 상승세가 나오기 네, 시작했는데 어제 한번 쭉 불을 뿜었습니다. 자, 근데 또 SK가스 기본 사업도 탄탄하지 않나요, 김민수 대표님? 그렇죠. 가스 회사인데 저희가 LPG 가스가 프로판 가스, 부탄 가스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아, 그때 배웠는데 학교 때. 네, 그 얘기를 한번 저 되살려보려고. 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네, 그냥 뭐 도시가스로 들어오는 게 이제 프로판 쪽이고 네, 부탄이 약간 통에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성분 차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서 약간 좀 구분은 가고 있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LPG 쪽에 주력을 하면서 최근에 LPG 자동차도 이제 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수요가 좀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 이제 난방 쪽의 계절적 성수기 또 생각할 수 있는 시점 쪽에서 앞서 팀장님 얘기하셨듯이 롯데 쪽과 손을 잡았죠. 그래서 이 LPG 충전소가 수소 충전소로 전환하기 위한 한 100기 정도를 이제 앞으로 같이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네, 쪽에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수소 사업 모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수소 관련 쪽으로도 엮이는 부분들이 큰데요. 근데 하지만 정확하게는 SK가스나 이원이라는 회사도 있죠. 그쵸. 이 회사 전부 다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가스 가격도 올라가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변화가 가장 또 실적에 대한 중요한 흐름들로 자리 잡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하지만 올해는 지금 가스가 올라가는 것만큼 가격 전가가 살짝 덜 되다 보니까
실적은 좀 위축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대한 변화나 또 이제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지금 선행 PR이 7배 수준이고요. PBR이 0.7배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이렇게 올랐음에도 아직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그러네요. 쪽에 대한 변화가 이어진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어제 주가가 장중에 급하게 올랐다가 좀 밀렸죠. 윗꼬리가 아주 길게 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속도는 조금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여전히 싸다라는 관점 쪽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가스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뭐 윗꼬리 달렸어도 추가적인 상승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두 분 다? 네. 간단하네요. 예, 짧게. 예.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도 SK가스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두 분의 분석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시장에서 오늘도 한번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